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건 병으로 인해 나 자신을 잃는 것이다. 치매라는 병은 소중했던 기억들을 잊게 만들고, 파킨슨이라는 병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을 움직이게 하거나 멈추게 만든다. 치매와 파킨슨병, 병의 원인은 뇌에 있다. 인생의 황혼을 뒤흔드는 노년의 적, 치매와 파킨슨병. 우리는 이 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파킨슨병이란 어떤 병일까? 뇌의 신경세포는 우리 몸을 조화롭게 유지시키기 위해 많은 종류의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한다. 특히 뇌기저부에 있는 흑질에서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도파민은 운동과 정신활동, 음식물 섭취 등에 관여한다. 파킨슨병은 운동을 관장하는 부위에서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가 50% 이상 줄어들 때 증상이 나타난다. 주로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반인에 비해 파킨슨병 환자는 도파민 신경세포 부위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이럴 때 몸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떨림증입니다. 떨림증은 재미있게도 뭘 잡거나 움직일 때 떠는 떨림증보다도 편안하게 손을 놓고 있을 때 떠는 것, 이걸 저희들은 이제 안정기 진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떨림증이 있고, 그다음에 근육이 많이 뻣뻣하고 그리고 행동이 많이 느려지는 그런 증상이 파킨슨병의 3대 증상이라 할 수 있고, 걸음걸이가 한쪽 다리를 끈다거나 아니면 보폭이 많이 줄어들거나, 좀 더 심하면 이제 땅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 보행 동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우리가 파킨슨병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진행 단계에 따라 5단계로 나눈다. 병이 시작하는 1단계에선 떨림 등의 증상이 몸의 한쪽에만 나타난다. 2단계에 접어들면 떨리거나 행동이 느려지는 증상이 몸의 양쪽에 나타나고 보행장애가 시작된다. 3단계에 접어들면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는데, 이때까지는 독립적인 기능이 가능하다. 하지만 4단계에 접어들면 자세를 잡는 것조차 어려워지며, 5단계가 되면 보행이 어려워져 휠체어를 타야만 이동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제 전자 풀이 나가요. 너무 좋아서 여기가 간절히 왔어요. 무릎하고 여기하고.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넘어지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병의 진행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넘어지는 그 시점 이후부터는 파킨슨병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그런 경과를 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뼈가 붙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그런 동안에 환자는 이제 누워 계셔야 되고, 그동안에 이제 모든 누워 있는 동안에 모든 신체적인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많은 합병증이 동반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약은 곧 생명과도 같다. 그렇다면 파킨슨병에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은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파킨슨병의 약물 치료는 뇌에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하는 것으로, 약물을 복용하면 대부분의 운동 증상들은 호전된다. 하지만 도파민을 바로 섭취하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없다. 때문에 도파민의 전구 물질인 엘도파를 복용하게 되는데, 엘도파는 위에서 분해되고 장에서 흡수된 후 이 중 일부가 다시 뇌로 가서 도파민으로 변해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약제는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일 뿐 병을 치료하는 건 아니다. 또한 병이 진행되면서 뇌 안에 도파민 저장 능력이 떨어져 약물의 지속 시간이 줄어들고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때문에 환자 상태에 따라 약을 바꿔 치료해야 한다. 그 밖에도 떨림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항콜린제를 처방하기도 한다.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당장 생명을 잃는 건 아니다. 어떻게 병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예후는 달라질 수 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파킨슨병에서의 후각 기능의 장애 특징은 구별 능력과 식별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거는 단순히 코에서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뇌에서 그것을 갖다가 인식하고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파킨슨병 환자들은 수면 중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잠을 잘 때 우리는 여러 차례 REM 수면을 경험한다. 이때에는 뇌파가 깨어 있을 때처럼 활발하고 심박수가 증가한다. 하지만 파킨슨병 환자들은 REM 수면 행동 장애를 보여 잠든 상태에서 손과 발을 휘두르는 등 격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잠에서 깨어나면 쫓기거나 싸우는 꿈을 꿨다고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 몸은 REM 수면, 즉 꿈꾸는 수면 때는 근육의 힘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기전이 작동을 합니다. 뇌에서. 이게 건강한 기전이에요. 그 이때는 꿈을 꾸는데 근육의 힘이 완전히 떨어져 있으니까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근데 파킨슨병은 아까도 했지 뇌간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러한 기능이 느슨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꿈의 내용이 몸으로 표현이 돼요.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뻥치기도 하고 벽을 때리기도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기도 합니다. 나이 드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이 더 두렵다는 노인들. 하지만 질병은 그런 생각과 의지마저 그들에게서 아사가 버린다. 뇌는 많은 신경들이 서로 연접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 안에서 이상 단백질이 형성하게 됩니다.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죠. 분해되어야 할 베타아밀로이드가 노폐물처럼 쌓이게 되면서 플라크를 만든다. 타우 단백질 역시 쌓이면서 신경 섬유 다발을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뇌세포가 죽고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뇌는 위축된다. 알츠하이머병은 가장 먼저 냄새 맡는 기능과 기억력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아직까지 뇌에 쌓인 베타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약도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멈추는 약도 없다. 현재 약물 치료는 치매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막는 아세틸콜린 분해 억제제를 처방하게 된다. 우리 기억력과 연관되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라는 겁니다. 살아남아 있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교통을 좀 더 강력하게 해주는 것을 해야 돼요. 근데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라는 것은 아세틸콜린이 한쪽에서 이렇게 방출이 되면 금방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받아들여서 또 분출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만 없어지는 것을 막아보자는 거죠. 국내에서도 치매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알츠하이머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기증한 뇌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 병리과에서 뇌 부검을 시행했습니다. 두 뇌를 비교해 보시면은 뇌의 무게가 감소했다는 것은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많이 없어졌다는 뜻이고 뇌의 중추가 심한 신경세포에 소실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는 무게가 가벼울 뿐 아니라 뇌의 위축도 나타나 있다. 뇌피질의 고랑이 더 깊고 넓은 것은 뇌가 위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발견했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할 획기적인 치료제는 없다. 환자들한테 뭐 5년만 기다리라 그러면
좋은 약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아밀로이드 백신이라는 또는 그와 유사한 아밀로이드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또는 아밀로이드를 뇌 속에서 제거하는 그런 약물들이 개발 중이니까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수년 후에는 가깝게는 한 5년 정도 후에는 그중에 한 약물이 상용화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퇴행성 질환인 치매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고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두렵기만 하다. 3개월 동안 인지 훈련, 로봇 훈련을 안 한 사람, 그리고 그 강도 높은 인지 훈련을 한 사람을 이 뇌 피질의 두께를 분석을 해보니까 로봇 훈련을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이 피질의 두께가 덜 나빠졌다 또는 더 두껍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과거에 어떤 연구를 할 때 정상인들은 뇌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그 MRI를 비교해보니까 3년 사이에 생각보다 많은 부위가 위축이 됐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고 제가 이게 노인분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구나. 고강도의 어떤 공부를 계속 시켜야 되는구나라는 저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파킨슨 병이 뇌에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 중에서는 약물에 의해서 정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질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에 걸린 것 자체는 굉장히 불행한 사실이지만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늘 긍정적인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치매에 대해서 나는 예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치매에 얼마든지 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시를 해야 됩니다. 나의 뇌 건강에 대해서 평소에 체크를 해봐야 된다. 나는 뇌는 어떨 것인가? 라는 두려움을 갖지 말고 직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마지막 삶이 진짜 치매에 걸리더라도 조금 더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여러 가지 서비스나 산업이나 모든 인프라가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서 나를 무시하지 않고 뭐 내가 그냥 생을 끝낼 수 있는 그러한 고층까지는 좀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